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자, 오늘은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도이치 모터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한 해 우리는 도이치 모터스를 이제 수차례 살펴봤었는데 또 네. 새해가 됐어요. 네. 새해 또 저기 좀 변하는 모습들이 있는지 네.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회사 개요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 회사 개요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작년에 이 종목을 작년 초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예. 주가는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다가 하반기에는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다시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자 함은 내용이 크게 바뀐 거는 많진 않지만 작년에 기대했던 올해의 포인트들이 올해 3월, 4월부터 가시화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가 본격적인 펀더멘털리 레벨업이 되는 구간에 진입을 한다. 지금 주가는 크게 조정받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한번 충분히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클에 진입한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도이치모터스는 국내에서 흔히 알고 계시는 그 BMW라는 독일차 브랜드 신차 판매 업체입니다. 여기 제가 이 회사의 구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단에 있는 부분이 회사의 그 본업 별도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 그 하단에 있는 게 연결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업은 이 BMW와 이 BMW 미니 이 신차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래서 네. 그 수수료를 수취하는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 사업 그 중고차에 대한 AS 센터 그리고 그 수입 인증 중고차 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본업은 BMW와 미니의 신차 판매와 그 AS 그 중고차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차피 이 인증 중고차나 AS 전부 다 BMW와 미니가 안 팔려버리면은 어려워지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크게 성장성을 부여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그나마 좀 좋게 보일 수 있는 거는 이 AS입니다. 이 AS 같은 경우에는 이 신차 판매 수익성 대비해서 더 높은 수익성, 왜냐면 공임비가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성을 구가할 수 있는데 이쪽이 최근 2년 동안 증설을 통해서 지금 생산 능력이 확대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은 좀 회사에서 본질이 좀 좋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BMW는 리콜 사태 이후로 판매량이 급감을 했다가 최근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판매량이 회복하는 그런 회복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성장 없이도 회복에 대한 기저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본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이 본업 사업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이 자회사들입니다. 네. 특히나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 도이치 오토월드인데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지금 수원시에 중고차 매매 복합단지를 지금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복합단지를 건설을 하면서 그 중고차 매매 상가 그리고 이제 뭐 푸드코트나 이런 근린 생활시설들 그런 것들을 분양을 하면서 지금 분양 수익을 지금 분양 수익으로 지금 크게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쪽 사업은 건설에 대한 공정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올해 2020년 1분기면은 매출 인식이 끝납니다. 결국 2019년 고성장에 대한 핵심 포인트였다 보실 수 있겠고요. 올해는 1분기에 매출 인식이 끝나기 때문에 2분기 때부터는 오토월드 분양 수익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이 분양 수익이라 하면 한 번 건설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회사의 펀더멘털과는 사실 무관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회사의 펀더멘털은 중점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익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저는 달려있다고 보고 그게 있는데요. 가장 큰 포인트죠. 예. 네. 근데 그동안 회사의 포인트는 이 BMW와 미니의 신차 판매였습니다. 예측하기 힘들고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가시성이 높지 않다라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오토월드가 이제 올해 4월부터 운영이 시작하게 되는데
회사의 핵심 포인트가 이제부터는 중고차 매매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오토월드 중고차 이 매매업에 대해서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는 그 옆에 있는 이 자회사들인데요. 가장 큰 건 이 도이치 파이낸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이치 파이낸셜은 중고차 할부 채권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 오토월드라는 캡티브 시장 없이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오토월드를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오토월드 내에서 판매되는 이 중고차에 대한 할부 채권을 이제 이 도이치 파이낸셜이 캡티브 비즈니스로 시작을 한다는 점이 오토론으로 네. 나갔던 그 채권을 네. 저기 그저 그 다시 이게 저기 그 팩토리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중고차를 구매한다라고 네. 하면 보통은 다 현금으로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부 이제 할부로 하는 거에 할부 대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토론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 가지고 이제 이 도이치 오토월드 내에서 캡티브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다. 라는 점에서 이 오토월드를 운영을 하면서부터 이 파이낸셜이 이제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판매하기 전에 성능 검사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 성능 검사를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이 도이치 P&S가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분양했던 상가에 대한 꾸준한 임대 수익이 이제 매년 4, 50억씩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회사 이 직하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 보배드림이나 SK엔카 같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직하의 플랫폼을 도이치 오토월드를 캡티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화 시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매물들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홈페이지에 등록 수수료를 직하가 받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도이치 오토월드를 기반으로 해서 파이낸셜, 직하, P&S 다 이제 캡티브 비즈니스 이제 회사의 펀더멘털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 도이치 아우토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도이치 아우토는 오토월드와는 무관하지만 기존의 BMW 브랜드 중심의 이 회사 구조에서 올해부터는 포르쉐로 확장이 되고 있는 이런 멀티브랜드화에 대한 그 천병이 될 수 있는 그 회사라고 바라보고 있고 2019년에는 이 포르쉐 매장이 한계였지만 올해부터는 세계로 지금 확장돼서 본격적인 운영이 되기 시작한다. 라고 봤을 때는 회사가 지금 멀티브랜드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이치 오토월드 기존의 신차 판매와 다른 이 중고차 매매 단지를 오픈을 함으로써 이미 지금 높은 분양 수익을 이미 수출했지만 그 외에도 올해 운영이 시작을 하면서 도이치 파이낸셜에 대한 중고차 할부 채권 그리고 이 직하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중개 수수료 도이치 P&S에 대한 그 중고차 대당 성능검사 수수료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도이치 오토월드에 대한 임대 수익 등 감안하면 기존의 회사는 이 BMW 신차 판매가 잘 되어야 되고 그게 후행적으로 이제 AS 실적에서 이제 업사이드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였지만 이미 지금 AS는 최근 2년간 큰 폭의 증설을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오토월드는 올해부터 이제 운영이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는 전반적인 분양 수익이 올해는 사라지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전체 연결 실적은 올해 감소하지만 올해 분양 수익을 제거한 회사의 이제 펀더멘탈리 봤을 때 회사의 이익 구조는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좋아진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는 이겁니다. 네. 지금 분양 수익이 포함된 상태의 연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과 이거 보시면 2020년에는 당연히 감익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겠네요. 분양 수익이 빠진 회사의 펀더멘털은 지금 매년 좋아지기 시작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불확실한 신차 판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꾸준한 중고차 판매 가지고 회사의 펀더멘털이 본업과 자회사 모두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는 기대감으로 상반기에 주가가 좋았지만 올해는 4월부터 운영이 시작하면서 그 기대감이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회사의 펀더멘털이 레벨업 되고 있는 것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그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일단 올해 전망은 여기 보여드리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019년 영업이익은 900억
조금 넘는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20년은 600억 중반 후반 정도의 영업이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업 중 분양 수익이 포함된 네. 걸 가지고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네요? 작년에 2019년 베이스로 분양 수익만 거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7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빠지는 구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회사이긴 하지만 아까 강조드린 바와 같이 분양 수익을 제거하면 지금 도이치 오토월드를 기반으로 한 캡티브 비즈니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기여가 시작되고 운영은 4월부터 하기 때문에 2020년에는 온기 반영이 아니다. 2021년부터 온기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강조드린 중고차 할부 채권 이거는 보통 듀레이션이 3년 5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누적적으로 할부 채권 잔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 구조는 계속 3년 동안은 좋아진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2022년까지의 회사의 펀더멘털리 이익 구조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초입은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 좀 기대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차로 알고 있는데 네, 비싼 차고요. 다만 이거는 물량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에 당장 수급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은 수급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BMW들이 더 고수익성 사업입니다. 게다가 이제 포르쉐뿐만 아니라 점점 매장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BMW에 집중되어 있던 본업도 지금 멀티 브랜드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좋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오토월드의 완공은 언제로 예정돼 있어요? 오토월드 완공 3월 초에 완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이 시작되고 2분기부터죠.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